예, 상사에게 보고할 때 업무협조 요청 시 용건에 대해 육하 원칙에 근거 논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이 서툽니다. 아, 주어, 목적어가 생략된다든지. 예? 문서 작성할 때 잘하는데 예. 전화를 받거나 그러면 생략하고 끝났나요? 아, 그러시구나. 평소에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떠는 편이세요? 아니세요? 아예 안 떠요. 그죠? 드라마를 보세요? 안 보세요? 안 봐요. 그러니까. 찜질방 잘 안 가시죠? 못 가요. 예. 일단 그쪽에 발달하지 않고, 아까 얘기했듯이, 뭐, 지능이든 기질이든 떨어지는 거예요. 그게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는데, 그래도 노력을 하면 개선은 되겠죠? 내가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, 그래도 연습하면 일반인 정도는 뛸 수 있겠죠? 반에서 1등은 못해도. 그러니까 포기하실 건 아니고, 인정하고, 조금 노력을 해볼까요? 커뮤니케이션 계속 하셔야 되니까. 예. 그때는 뭐 아까처럼 뭐 대중 앞에 떤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스타일이고 예. 편안하게 2시간 강의를 하는데 업무 보고는 그냥 한 1분 안에 거의 몇십 초 안에 요건을 압축해서 하니까 이게 횡설수설이 되고 그걸 상대방이 이해 못했다니까 계속 뭔가 덧붙이게 근데 핵심은 그 1대1 대화가 좀 부족한 거예요. 1대 다 대화는 잘 하시는데 1대1 스피치가 좀 부족한 거예요. 그 부분은 이제 일부러라도 좀 수다를 좀 떠시면서 아 근데 좀 감성적인 부분, 그러니까 사람의 감성을 읽어내는 부분들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. 특히 드라마를 왜 보라고 그러냐면 소설이 제일 좋긴 해요. 소설은 핵심은 저는 소설을 보는 핵심은 간접 경험도 있지만 사람의 성격을 간접 경험해 볼 수 있거든요. 굉장히 많은 그 주인공들이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, 커뮤니케이션을 배울 수 있는 게 소설이에요. 근데 드라마가 좀 더 편해요. 드라마를 쓸 때 작가는요, 이 캐릭터를 정합니다. 어떠한 성격, 어떠한 캐릭터를 정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거라든가 커뮤니케이션 거를 자연스럽게 간접 경험이 돼요. 그 다음에 스피치라든가 말하는 거, 그리고 대사 하나하나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썼거든. 평소 말할 때 그렇게 못하거든요, 우리 대사. 근데 드라마는 정갈하게 말을 하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저는 이제 드라마를 되게 보기 좋아하는 게 아내랑 볼 때 중간중간에 기가 막힌 대사들이 나오면 그걸 되뇌어요. 야, 이거 죽이잖아, 이 대사.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? 하면서 막 같이 떠들거든요. 그게 전 수업이에요. 드라마의 대사들이 너무 그 자기 감정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잖아요.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. 예. 예. 글은 쓰신다니까 이거 글과 이제 말과의 차이가 이게 소설과 드라마의 차이인 것 같아. 이걸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. 그리고 그 사람들의 표정, 말투 이런 것들도 일반인과 좀 다르죠. 정제돼 있고. 보세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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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이라면 또 여성이 아니더라도 저 드라마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슈가 될 수 있는 드라마, 정말 좋은 드라마들 뭐. 꼭 봐야 된다고 생각. 드라마는 볼 때 근데 거기서도 핵심만 잡아내요. 그러니까 아, 이 사람은 이런 캐릭터 이렇게 극복했구나. 아, 좋아요. 아, 그 좋아요. 예. 네. 아까처럼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자기 취향인 거야. 그 스타일이. 그런 면에서는 그런 각도에서는 보지를 못해요. 예. 그럼 뭐 각자 보는 뭐 시각이 다른 거니까. 네. 저는 그렇게 봐요. 네. 좋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